2023년 12월 31일 오늘 23년의 마지막을 이곳 주황산을 찾았습니다. 제가 오늘 올라가려고 하는 코스는 절골 코스인데 다행히 오늘 통제 상황이 없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민수계 절골 계곡을 시작으로 오늘은 좀 특이한 코스인 주황산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2월 중순에 이곳을 들렸을 때는 빗물이 많아서 통제가 돼서 그때 아쉬움을 머금고 해체를 했어야 했는데 오늘은 다행히 통제가 풀려서 잘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이 부분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기암 괴석이 좌우로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요. 여긴 흡사 안마이봉에 오를 때 그 폭포가 생각이 납니다. 절골 계곡은 주산지와 더불어 계곡의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봄, 가을 산행지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장소입니다. 아직은 살얼음이 얼고 있어서 조심조심 건너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문다리 직전의 모습이고요. 현재 약 3km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멜봉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문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가멜봉까지는 약 2.2km 정도 움직이시고요. 이제 대문다리 여기에서 이렇게 가멜봉 방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대문다리에서 가멜봉 방향으로 틀면
바로 계곡길과 협소한 동로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길이 많이 유실되어서 동로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감회봉을 약 1.2km 남겨놓은 지점부터 계곡을 버리고 능선으로 합류합니다. 경사가 깊어지고 계곡은 발 아래 놓입니다. 절골 분석 5.5km 올라온 지점에 우선 출기고요. 여기서 감회봉은 왼쪽으로 200m, 그리고 갓바위 쪽은 6.2km 단막센터 거리입니다. 대전산은 내려가는 길로 7.3km인데 감회봉에서 진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현재 위치 왕가원까지는 1.6km. 여기서 다시 백해서 중앙까지 주봉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882m 감회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왕가암까지는 약 1.7km. 높이는 왕가암이 더 높고요. 현재 시장 상태가 좋지 않아서 풍경은 볼거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쪽이 먹구등 쪽, 두 사람 쪽 입니다. 여기는 비탄 구간이라서 현재 갈 수는 없고요. 감회봉에서 3.8km 이동을 했고요. 정상 주봉까지는 600m. 구름이기 선거리 1.9km 나온 지점입니다. 현재 위치는 칼등고개 쪽이고요. 여기에서 주봉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건너편 장군봉이가 봉우리들입니다. 안개로 인해서 다 보이진 않는데 가장 높은 곳이 있는 쪽입니다.
주방에서 떨어진 용선길이고요. 이쪽 길로 내려가면 저수지 쪽이 나옵니다. 주산지 가는 길로 다시 들어섰습니다. 정산을 방금 마치고 버스를 타고 왕복한 다음 근처에 있는 주산지를 향했는데요. 날씨가 썩 좋지 않아서 사람들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